진짜 이게 좀 고급 옵션이거든요. 잘 안 들어가요. 이걸 잘 안 넣어요. 왜냐면 크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옵션인데 이런 옵션들이 딱 들어갔다고 하면 아 확실히 좀 고급차 아, 이런 부분도 좀 느낄 수가 있고 네, 안녕하세요. 유페르미 썸카 썸타르 진 대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그 BMW에서만 나오는 차량인데요. OGT 그란 투리스모 차량입니다. 가족형 차량으로 타기에 정말 좋은 매물입니다. 자, 그리고 키로수가요. 5만 키로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네, 해당 차량은요, 2013년도에 등록한 2014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요, 약 5만 8천 킬로를 유지 중에 있고요. 오일류에서는요, 성상호, 양호, 사고 유무에 있어서도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BMW OGT 30D 디젤 연료 사용을 하고요. 저희 썸타다에서 준비한 판매 금액은 2,790만 원에 차량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관과 실내 옵션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이 BMW에만 존재하는 이 OGT 그란 투리스모 차량입니다. 승용이냐 SUV냐 그 중간인 모델이고요. 사실 딱 실속형 그리고 옵션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도 넓고요. 가족형 차량, 뭐 국산차를 보면 뭐 카니발, 뭐 소렌토 산타페가 있다라고 하면 수입 모델 중에서는 OGT 이런 차량들 보시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키로수가요 무려 5만 키로대를 유지 중에 있는 차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서 비교를 해보셔도 전국 최저 키로수를 자랑하지 않을까 싶은 모델이고 색상도 좋고요. 이 병적으로 좀 관리하던 전차주가 또 제 지인이긴 했는데 정말 차량 관리를 정말 잘한 그런 모델입니다. 자, 외관 색상은요. BMW의 그 대표적인 컬러예요. 다크블루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 좀 빛을 좀 바라면 좀 파랗게 이렇게 보이는 게 색상이 참 예쁩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에는 뭐 흰색, 검은색 이런 차들 좋아하기는 하는데 너무 많잖아요. 좀 질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색감 있는 컬러 하지만 너무 튀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OGT만이 가지고 있는 이 디자인 곡선인데요. 이렇게 쭉 보시게 돼도 뒤쪽으로 떨어지는 라인 뭔가 이렇게 해치팩스러운 느낌을 좀 가지고 있고 전면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BMW의 패밀리 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나눠진 그릴 이렇게 올라가고 헤드라이트 이렇게 보시면은 이 2단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LED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방 센서, 뭐 워시자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휠 상태도 굉장히 좋네요. 휠 상태 굉장히 깔끔하게 잘 역시 관리해 온 차량이고요. OGT만이 갖고 있는 요 옵션. 자, 소프트도어 그 클로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고급차의 상징이잖아요, 사실. 요런 옵션들. 예. 이게 또 사실 있으면 굉장히 편안해요. 편안한데 이 뭐든지 옵션이라는 게 있다가 없으면 불편하고 없다가 있으면 와 편하다 와 좋다 이렇게 느끼는 게 차량의 옵션인 것 같습니다. 막 대형 고급 세단에만 적용이 된다는 이런 옵션까지도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근데 싱글 분들이 많이 구매하시는 차는 아니고요. 가족이 있으신 분들 그 이유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면 실내 공간 널찍하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이 뒤쪽으로 보이는 이 트렁크 적재함 공간이 참 좋습니다. 자, 일단 이 전자식으로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살짝 해치팩 느낌이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트렁크가 좀 높이 올라와 있는 느낌이고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고 안쪽 보게 되면 수납함이 하나 더 있네요. 수납함이 하나 더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2열 시트도 다 접힙니다. 2열도 다 접히는 모델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너무 좋아요. 지금 우측 상태도, 우측 외관 상태도 너무 깨끗해요. 예, 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어서 비교 매물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수입 라인업 중에서 벤츠에 뭐가 있을까요? 뭐 GLC나 뭐 GLE 정도, 예,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우디에서는 뭐 Q5. 그런데 딱 정통 GT 그란트리스모 모델은 BMW만 존재해요. 그래서 좀 매력이 있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자, 실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고급차스러운 게 핸들을 조향할 수 있는 전자식 핸들 조향 들어가면 진짜 이게 좀 고급 옵션이거든요. 잘 안 들어가요. 이걸 잘 안 넣어요. 왜냐면 크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옵션인데 이런 옵션들이 딱 들어갔다고 하면 아 확실히 좀 고급차 이런 부분도 좀 느낄 수가 있고 또 일단 전면부에 HUD 헤드업 들어가 있고요. 탑에도요 보면 이 파노라마 타입으로 크게 선루프가 들어가여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개방감도 좋고요. 또한 이렇게 시야감을 봤을 때 실내 공간이 일단 너무 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딱 태웠을 때 와 차 진짜 넓다 이런 딱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내비게이션도 굉장히 시원해서 여기 보시면 후방 카메라도 다 어라운드 뷰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촬영을 해서 살짝 안 나오는데 문을 닫으면 잘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후방 카메라도 어라운드 뷰까지 다 적용되어 있고 양쪽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자, 에어컨, 오토 에어컨하고 CD 플레이어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기아, 전자식 기아 노브인데 BMW 딱 트레이드 마크라고 볼 수 있죠. 이 기아 타입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아래쪽 보게 되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고 전방 센서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주행 타입은 스포츠, 컴포트 이런 식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VDC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차량의 시트는요, 전동 시트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식으로 엔진 스타트 버튼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 뭐 사실 옵션 굉장히 좋고요. 실내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그 이유는 뭐 키로수가 5만 키로대기 때문에 아마 GT 보시는 분들 이렇게 키로수 짧고 관리 잘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로 만나보시면 어떠실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BMW OGT 모델로 소개시켜 드렸고요.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 2,790만 원의 차량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썸타다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